잠시 있겠습니다. 이제 신령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다 같이 삼대로 신령님을 맞이해 주셔야 하나, 다 같이 3차로 허리를 굽히는 3절 한 번으로 삼배를 대신하겠습니다. 참신 삼배. 조언이 있겠습니다. 제주이신 중동문 산학교의 박노고 회장님께서 산신령님께 첫 잔을 올리겠습니다. 첫 잔을 올리고 나서 세 번 절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복축으로 제주신 사장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충동관이신 충동문의 김동석 전 사무총장님께서 충동 낭독하시겠습니다. 동기 4351년 서기 2018년 무술년 3월 25일 오늘 저희 서울공업고등학교 총동문산학회 회원 일동은 이 땅의 모든 산하를 굽어보시며 그 속의 모든 생육들을 지켜주시는 천지신령님께 고하나이다. 산을 배우고 산을 바르며 그 속에서 하나가 되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관악산을 찾아 시산제를 드리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어찌 감회가 없겠습니까? 작년 관악산에서 산행을 시작한 저희들은 큰 사고 없이 기쁜 산정을 나누며 한 해 동안 입산의 기쁨을 함께 하여 왔습니다. 이는 오직 산과 자연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지선한 마음을 어여삐 여겨주신 천지신명의 살펴주심을 잘 알고 감옥하고 있나이다. 천지신명이시여, 우리가 산에 들면 물수록 산을 잘 알고 잊지 못함을 깨우치게 하여 주소서. 안건한 육체와 오롯한 의지를 주시되 부디 산을 두려워하고 겸손해하며 산에 들게 하여 주소서. 언제나 즐거운 걸음,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보살펴 주시고 아름다운 산정으로 충만한 서울고등학교 총동문산학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인하이다. 나라의 모든 일들이 잘 복된 가운데 이루어져 우리들의 삶에 평안함이 깃들고 희망으로 가득하게 구겨 살펴 주시옵소서.